0426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은, 는 동사는 종합조선 슬래시 해양 전문회사로서 사업 부문은 선박, 해양사업, 건설사업, 기타사업, 에너지, 식품사업, 풍력사업, 서비스사업, 해상화 물운송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선박, 해양산업은 막대한 시설자금의 투입이 수반되는 기간산업으로 자본집약적이며 선박 및 해양제품의 건조는 노동집약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도크별 생산 전문화, 자회사별 생산 전문화, 사회 권역별 생산 운영 전략 및 안벽 운영 방안 수립 등 최적 생산 체계를 구축함. 기업 개요 -2000년 10월 대우중공업 주으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선박 건조 및 플랜트 건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선박 블럭 및 부품제 작업을 영위하는 대우조선해양, 산동, 유한공사를 주요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으며 DSME 정보 시스템, DK 메러타임 SA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2022년 상반기 LNG 운반선 18척, 중형 컨테이너선 6척, 16,000 TEU급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수주하였으며 부유식 생산설비, FPU, 일기도 수주하였음. 재무-해양 및 특수선의 건조량 부진에도 상선의 선가 상승과 함께 건조량이 일부 회복된 가운데 에너지, 서비스 등의 기타 부문도 성장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손실 규모도 축소 -상선의 수주잔고 확대와 함께 건조량 회복,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 증가로 매출 성장 전망. 한편, 한화그룹이 동사 인수를 추진 중에 있음. 2023년 1월 26일 기준, 장마감, 대우조선해양의 시가총액은 2조 188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32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상장 주식수는 1억 729만 669주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2.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2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84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7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965원이고 추정 EPS는 -11,043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44배, 8,3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89이며 목표 주가는 25,111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928억 원, 1534억 원, -17,54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65억 원, 866억 원, -16,998억 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79번지 0.4% 사인이고 유보율은 -181.66%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8.95이며 전일 대비해서 40.08 더하기 1.6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8.94이며 전일 대비해서 6.59 더하기 0.9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2023년 1월 2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100원보다 3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9,8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종가는 2400원이며 주가가 대우조선해양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종가는 2400원이며 주가가 대우조선해양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6%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대우조선해양은 는 거래량 26만 1,300일은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29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39,849주, 키움증권에서 38,400 내순한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1,148주,
NH투자증권에서 3731주, 한국증권에서 1917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토러스에서 41,418주, NH투자증권에서 35,606주, 키움증권에서 29,451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2,035주, 모건스탠리에서 19,70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1,52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19,61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